그 마음을 모아서 평화와 통일도 가져야 합니다. 그래서 나부터 오늘 신심을 세우는 날입니다. 나와 이웃이, 우리 가족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강해지기 위해 모이는 축제의 날입니다. 대한민국에 우리 도봉 큰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바로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맥을 뛰게 하는, 대한민국의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축제를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공심과 신심을 불러일으키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평화와 통일의 꿈을 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큰 스님들께서 큰 마음으로 이제 품어주십시오. 뭘 세우자고요? 뭘 세우자고요? 같이 해볼까요? 공심! 신심! 감사합니다.